장관님. 네. 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휴가 규정과 관련해서 고무줄 적용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 요청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휴가 신청을 할 때 대리 휴가를 신청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예, 이것을 본 의원에게 조속히 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휴가를 일단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단서 내면은 병가 연장으로 바꾸겠다, 병가로 대체하겠다. 과연 이런 사례가 있는지 좀 그 국방부에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몇 건인지 이런 것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구두 신청하는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는지 장관님 저를 좀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몇 남일째 기재를 한다 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회신 이 세 가지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보고 회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국방부에도 지금 여러 문의 전화가 온다면서 밖에서 그냥 그런 문의 전화 현재 가능하냐 이것은 어떠한 특정 사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 장병들 군 장병을 둔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관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혼란하지 않도록 필요한 자료 또한 필요한 회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주 아니, 의원님 제가... 지금 대체 토론 중이라서 대체 토론 있기 전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현안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다고. 현안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입니다. 예, 자료 요청도 이 법안에 관한 자료 요청이 아니지 않습니까?